나무 쿠션으로 와 잡아갑니다. 네. 3세트 플레이 돋보입니다. 김가영. 포켓볼 여제에서 이제는 뭐 쓰리 쿠션 여제로. 네. 이제 포켓볼을 한참 치는 시기에도 남자 선수들과 같이 핸디 없이 쳐도 대등한 경기를 했던 김가영 선수예요. 그렇죠. 두껍게 뒤돌리기. 자, 파이브 쿠션인데 회전 이 사람. 네, 좋아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김가영. 볼 구름이 참 좋죠. 그 사카이 아야코와의 경기 때 보면은. 두 선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스트로크나 이제 볼이 그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벨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느껴졌어요. 네. 자, 전상 뒤돌리기 가야 되는데 이제 꺾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는 공입니다. 꺾었을 때 짧아지지 않고 길어지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짧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술인데요. 좋은 자세에서 좋은 내용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김강 선수의 플레이에서는 또 그런 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용현지 선수는 어떻습니까? 용현지 선수도 당구를 참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올라온 선수인데 이제 한지은 선수와 같이 이제 당구를 수학을 했어요. 네. 이제 한지은 선수는 프로 입문이 좀 늦었고 용현진 선수는 이제 일찌감치 넘어와서 두 번째 시즌부터 이제 합류가 됐었죠. 준우승도 한 차례 기록을 했고 아직은 뭐 우승은 없습니다만. 나이가 아직 뭐 아직도 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래쪽 네 득점 성공. 3대 1로 앞서가는 김가영. 옆 돌리기로 자 득점 성공. 참 브릿지라든가 뭐 그 상체를 꼿꼿이 세우거나 굉장히 좀 단단하고 정렬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우아하기까지 하는 김가영 선수의 네. 플레이인데요. 당구 치는 자세에 대해서는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네. 당구를 익혀왔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자, 뒤돌리기. 약간 꺾어서 짧게 만드는 공. 네. 이 LPBA 선수들 가운데 이제 가장 성공한 선수 꼽자면 역시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뭐 김가영, 뭐 수렁피아비. 수렁피아비는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영웅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약간 넘칠 수 있는데요. 네. 좋네요. 네. 득점됐습니다. 내공의 속도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약간 내공의 속도가 느리게 가면. 테이블 중간에서 살짝 좀 길어지는 효과도 나오는 그런 테이블의 특성인데 자 지금 내공의 진입이 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득점이 됐고요. 자, 뒤쪽에 있는 흰볼 뒤돌리기인가요? 네, 아니면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보겠죠. 네. 오른쪽 방향으로 얇은 두께 네, 진행 좋습니다.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일자로 쏘고 말았네요. 흰볼이 지금 뭐 큐볼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득점이 되고 난 이후의 배치가 좀 편한 배치가 아니에요. 네, 자 용현지를 또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아, 용현지도 고마해라. 4강 한번 가자. 아, 김경 선수한테 하는 얘기군요. 고마해라는 네. 그죠? 네. 용현 선수가 이제 4강 딱 한번 갔어요. 지난 시즌. 네. 21, 22 시즌.
그때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그렇죠. 결승에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8강이 또 제일 좋은 성적이었고. 자, 3득점 기록하면서 7-1. 까다로운 배치를 잘 풀어냈고. 자, 요런 배치를 또 김근현 선수가 저런 브릿지에서 끌었는데. 네, 와. 저렇게 많이 끌리네요. 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보세요. 네. 이런 브릿지에서 이거를 네, 이걸 끝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뒤를 세웠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노렸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끌어야 될 때 일부러 뒤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네. 자, 얇게 뒤로 돌려치기. 짧게 봤습니다. 네. 단장장으로 네. 짧게 보죠. 오, 좋아요. 아주 분리를 잘 시켰어요. 네. 돌리기가 가능한가요? 상단 장구 수전적으로 네, 깊숙하게 잘 집어넣고 아, 잘 좋아요. 잘 네. 쳤습니다. 자, 용현지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7-4. 타격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네. 각도가 기울기가 좀 있는 공이었는데 그렇죠. 처리가 잘 됐죠. 일목적구 두께 컨트롤 잘하면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배치가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네. 자, 바로 선택을 했군요. 자, 당점을 좀 내리면서 가면. 탔어요. 네. 좋아요. 자, 처음으로 장타 5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7-6 바짝 따라붙은 용현지입니다.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껴치기 부드럽게 났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진행 좋습니다. 네. 자, 잘 쳤어요. 네. 다음 공도 자, 어느 정도 뒤돌리기 길게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7-7 동점. 네, 최대한 길게 완투를 상단 왼쪽 상단 코너 쪽까지 깊숙이 집어넣어주면 대신 타격감이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잘 집어넣었어요. 자, 너무 또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와, 좀 됐네요. 오, 됐어요. 오, 위험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8-7입니다. 오, 네. 네, 이게 득점이 되는군요. 자, 근데 다음 공이 또 좀 어렵습니다. 걸어칠 생각인가요? 네. 타켓이 좁지만 달리 선택이 마땅한 공이 없어요. 우와, 됐어요. 자, 걸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용현지. 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냈어요. 네. 거리가 멀어서 잘못하면 그렇죠. 그죠,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두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7이닝인데 10점이에요. 잘 치네요. 네. 자, 리버스 공격 오른쪽 회전 주고 두꺼운 두께로 갑니다.
너무 내렸어요. 너무 내렸어요. 네. 아,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가영의 반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은 노란 공을 너무 얇게 썼어요. 노란 공이 지금 빨간 공 왼쪽 편으로 내려가는 약올라서 분해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면 그렇죠. 이 선수는 약간 성장하죠. 대성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성공했습니다. 내공의 속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힘을 써야 할 때, 달래서 쳐야 할 때 구분도 명확하고 또 결과도 좋습니다. 김가영 10대 8, 석점 남았어요. 대회전을 역회전을 주고 아예 길게 만드는 걸 노리고 있는데요. 자 길게, 길게 자 길게 키스. 자 이거 한번 끝까지 보는데요. 자 굴러가네요. 볼에 힘이 있어요. 1세트에도 와, 행운이 됐습니다. 따라줍니다. 아, 네. 이 득점은 큰데요. 세트 막바지에 자 9점째 득점을 행운의 득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김가영. 오늘 김가영 선수도 은근히 행운이 많이 따르는데요. 그러네요. 아, 이거 딱 맞는 순간 아 이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살아서 갔어요. 자 이제 이번 공이 숙제예요. 앞돌리기인데 자 뒤쪽을 살짝 들었죠. 끌림을 조금 많이 줘야지 됩니다. 평범하게 쳐서는 이거 좀 짧아질 수 있어요. 많이 네. 끌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뒤를 들으면 저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끌려요. 네. 그래서 짧아지는 경우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쳐서는 짧게 칠 수가 없는 각도였어요. 너무 근접해 네. 있었고 약간 끌어줘야 되는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찍어치기 형태가 살짝은 가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어떻게 좀 보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자, 어차피 저 찍어치는 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본인의 회전력을 어느 정도 각도로 들어줬을 때 끌림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네. 용현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세트 11대 9로 용현지 선수가 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이제 좀 표정에 여유가 생겼군요. 네. 조금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1세트가 너무 경기력 차이가 나게 졌기 때문에 네. 자칫 2세트 뺏기면 경기가 쉽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11대 5로 1세트를 가져갔던 김가영. 2세트는 용현지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면서 11대 9 김가영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